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더욱 활기찼던 SH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4월의 SH 공사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토지 공모를 시작으로 서울 주거 환경을 같이 고민할 SH 어반스쿨 3기 모집 소식까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토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데요. 공공의 재원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해 공사 직원들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환경보호 플로깅 캠페인 다같이 줍자 서울 한바퀴에 참여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개인 또는 팀별로 자유롭게 플로깅에 참여한 후 인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과 산책을 하는 친환경 실천 활동을 말합니다. 공사 직원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월 13일 본부별 청렴도 재고 대책 임원 보고회를 개최하며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고회는 임원진이 본부별 청렴도 재고 계획을 직접 보고하고 공사 청렴도 재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김원동 사장은 청렴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라며 앞으로 고위직부터 직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청렴 솔선수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4월 19일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고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습니다. 공사는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을 선도하는 SH라는 비전과 천만 시민과 함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기여를 미션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계기로 천만 시민의 공기업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2층에서 용산 주거안심 종합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개소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 제공하는 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개관한 용산센터에 이어서 연내 강동, 양천, 동대문까지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주택관리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세운사구역 건축물 해체 공사에 SH형 안전관리 특화 방안을 적용합니다. 지난 27일 김원동 사장이 세운사구역의 본격적인 건축물 해체 공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특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3월 건축물 해체 공사 실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했고 매뉴얼상의 SH형 안전관리 특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또한 이날 김원동 사장은 공사업체 관계자 및 현장 안전관리자를 직접 만나 안전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4월 29일 본사 1층에서 서울시 출입기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공공주택 자산 공개와 세곡 이지구 자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도 공사는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H 어반스쿨 3기를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생이면 모두 참여가 가능한데요. 서류 발표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SH 어반스쿨 3기 인원들은 주거도시 분야 전문가의 강연부터 현장 답사, 멘토링 및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사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인 상생주택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상생주택 사업 관련 직원분 모시고 인터뷰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전세주택사업부 배지연입니다. 네, 이번에 공고가 나간 상생주택은 저이용되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부족한 공공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모및 접수 절차를 거쳐 사전 검토, 상생협상 회의, 도시계획 변경 및 인허가, 최종 토지 사용 협약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공모 중인 상생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민간 토지 사용형. 둘째로는 민간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공공이 사업비를 출자해 공공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 출자형. 셋째로 민간의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공공 협력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이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규제로 인해 활용이 제한된 토지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타 용도로의 전환이나 기능 복합화가 필요한 토지 등도 이번 공모 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의 참여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생주택 사업이 민간과 공공 모두가 이익을 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공고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상생주택은 공모가 끝난 후 신청하신 토지에 대해 다 개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시는 저이용 유휴 토지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료 수령이나 토지 활용성 향상 이점을 잘 검토해 보시고 주거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이 장기 전세 주택을 기다리시던 무주택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민간 토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더 활발해진 공사의 사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공사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렴 선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H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